오늘은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불볕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포항 기계 35.8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올해 온열 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22%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럴 때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외출을 하셨다면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 최대 60mm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으로는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푹푹 찌는 듯한 더위를 보이겠고요.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 대구가 26도로 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안동 35도, 대구 경산 청도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 지역으로는 낮 기온 영양과 청송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